우리 정부 대표로는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오늘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레 아베 총리를 10분 정도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반 이낙연 총리가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랩을 내려오던 이 총리의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일 관계만큼이나 궂은 날씨였습니다. 이 총리는 일왕 즉위식 참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1년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의인 고 이수연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인 상가를 방문하는 등 일본 내 반한 여론을 잠재울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년이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쳐 오협력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것을 우리 세력이 인지. 이 총리는 모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일본 아베 총리를 10분 동안 만납니다. 가져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게 전제된 거 아닙니까? 출국 전 공항에 환송 나온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난 이 총리는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총리 방일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TV조선 이정현입니다.